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옥수수 밥 짓는 것과 옥수수 범벅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옥수수, 정선 찰옥수수는 지리적 표시제 3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옥수수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 옥수수 씨눈에는 지방산이 들어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동맥 경화를 예방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럼 제가 오늘 옥수수 이렇게 밥 짓는 것과 옥수수 범벅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옥수수 밥을 하기 위해서는 쌀을 먼저 이렇게 씻어야 되겠죠. 쌀은 제가 이렇게 다 먼저 씻어 놨어요. 그리고 이 쌀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잡곡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흑미도 있고요, 보리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밥솥에다가 먼저 이렇게 넣고요. 다 씻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넣고요. 그리고 옥수수를 불려야 되는데, 제가 옥수수를 이미 이렇게 불려서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밥을 지을 때마다 얘를 불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꺼내서 얘를 갖다 이렇게 하나를 집어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옥수수 쌀이 막 부른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물은 온물이에요. 제가 저희 마을에 온물, 아주 좋은 온물이 있잖아요. 이 온물은 피부병을 낫게 하고요. 그리고 위염과 위통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물을 사용해서 제가 밥을 지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밥물을 적당히 해서 얘네는 밥물을 잘 잡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물이 너무 많으면 조금 좀 덜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당히 밥물을 맞추었어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좀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면 되고요. 다음에는 옥수수 범벅인데요. 옥수수 범벅 역시 마찬가지로 옥수수 범벅에는 들어가는 재료가 옥수수 이렇게 불려 넣은 거예요. 불려서 제가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고요. 그리고 팥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 팥은 제가 어저께부터 불렸어요. 불려서 충분히 불려놨습니다. 자, 팥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옥수수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옥수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제가 물은 많이 부어야 돼요. 얘네들을 충분히 죽을 하듯이 얘를 충분히 많이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쫀득하니 아주 맛있는 그런 옥수수 범벅이 돼요. 그래서 옥수수 범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옥수수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옥수수 범벅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옥수수를 처음 받으셨을 때 제가 충분히 불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그거 할 때마다 불리기가 힘들어서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게 한번 불려서 많이 불려서 이렇게 봉지봉지에다가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지버섯이 있는데 제가 이 영지는요 밥을 하는 데에다가 몇 개를 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밥에다가 영지를 집어넣어서 영지는 바로 먹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영지가 충분히 우러나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렌즈에다가 올리고 빠글빠글 끓여가지고 밥이 되고 나고 범벅이 되고 나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밥하러 갑니다. 이렇게 밥을 할 준비와 범벅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옥수수 밥이나 범벅을 하실 때에 일반 솥보다는요, 이렇게 압력솥이 좋아요. 압력솥으로 해야지 폭 무르고요. 그리고 쫀득함이 살아난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불을 켜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얘도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옥수수 밥은 압력솥에서 우리가 스팀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각이 있죠. 칙칙칙 한다 그러죠. 칙칙칙을 하고 나서 약한 3, 4분 정도 있다가 뜸을 들이기 위해서 불을 꺼 주시면 되고요. 제 주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범벅은 그보다 시간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칙칙칙을 하고 나서 한 5, 6분 정도, 조금 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폭 무르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꺼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옥수수를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옥수수 구입하시는 방법은 제가 제목이나 설명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고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이 옥수수를 드시고요. 물론 뭐 건강과 행복이 옥수수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이 다 되고 나면 다된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옥수수 밥이 다 됐어요. 옥수수 밥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옥수수 밥이 됐어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영지를 넣었는데요. 영지는 이렇게 꺼내서 얘를 이렇게 놔뒀다가 다시 또 한번 다른 걸 끓일 때 넣어도 돼요. 얘는 이렇게 그냥 버리기에는 한번 이렇게 하기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우리 구중구포라 그러잖아요. 구중구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얘는 여기다가 냅두고요. 얘를 옥수수가 이렇게 잘 아우 바삭바삭하니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니 쫀득하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밥을 제가 맛있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옥수수 그다음에 영지버섯 들어간 옥수수 밥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그릇 이렇게 퍼서요. 얘를 오늘 먹으면 되겠죠. 자, 이밥 드시러 여러분 오세요. 제가 저희 집에 오시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제가 대접을 할게요. 감사해요. 옥수수 범벅도 다 됐어요. 자, 옥수수 범벅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옥수수 범벅은 옥수수와 팥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옥수수 범벅이 이렇게 참잘 됐어요. 와, 오, 너무 멋진데요?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옥수수 범벅이 됐답니다.
옥수수를 푹 불려가지고 밭도 푹 불리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막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팥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옥수수도 물론 좋고요. 팥도 좋고요. 이렇게 우리 토속 음식들을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니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옥수수 범벅이나 옥수수 밥, 이렇게 기타 등등 맛있는 이 산골에서 나는 음식들로 여러분을 대접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얘를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숟가락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해서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하니 쫀득쫀득하니 포근포근한 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드시고요.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옥수수 밥 만드는 짓는 것과 그리고 옥수수 범벅 만드는 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중요한 건 푹 불리는 과정과 그리고 압력솥을 이용하시면 보다 맛있는 음식으로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그럼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저의 식탁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